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연예인이나 서양인에 비하여 일반적인 동양인의 경우 눈이 작고 코가 낮고 얼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형수술이 쌍꺼풀 수술, 그리고 코를 높이는 용비술, 그 다음으로는 안면 윤곽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뼈를 깎는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 차선책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살린다고 앞광대 필러를 또한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앞볼 필러 부작용이라는 쇼츠에 다음과 같이 앞광대 필러 맞고 눈이 작아졌다고 하는 댓글이 올라와서 왜 앞볼 필러를 맞으면 눈의 크기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볼 필러를 맞으면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서 작아 보인다는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두분다 앞광대가 도톰하게 튀어나와 얼굴이 얼룩벌룩 입체감이 있어 보입니다만, 오른쪽의 얼굴은 뭔가 덜 입체적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왼쪽의 경우엔 코옆 꺼짐이 융기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엔 팔자 부분이 꺼져서 전체적인 중안면이 편편하게 보이는 얼굴입니다. 즉, 얼굴의 입체감은 앞광대가 솟아올라가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하늘색 점선 원 안의 구조물, 즉 팔자주름 융기, 코밑 꺼짐 융기, 코끝 돌출로 인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입체적인 얼굴이라고 볼수 있는 이러한 서양인의 경우 앞광대가 완전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밑 꺼짐 융기와 코끝 돌출로 인해 전형적으로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을 보이고 있고요. 동양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앞광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옆 꺼짐 융기와 코끝 돌출이 있는 경우 연예인과 같은 입체적인 얼굴형이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관상학적으로 풀이해보면 광대뼈인 광골은 목성이고 귀족과 코 부분은 토성을 뜻하는데, 이러하게 앞광대가 솟아있으면서 코옆 꺼짐이 있고 코의 기분이 약한 경우를 목극토 관상이라고 하여 부인으로 볼수 있는 관골의 기운이 신랑으로 비유되는 토성의 기운을 초과하는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부싸움이 잦은 관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얼굴의 경우엔 광대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쁜 얼굴 비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귀 구멍에서부터 앞광대까지의 거리보다 토성의 기운, 즉 콧대, 코끝, 그리고 귀족 복합체가 귀 구멍에서부터 멀게 위치하게 됨으로써 신하를 뜻하는 관골과 왕을 뜻하는 토성의 위치 관계가 왕이 신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가 되어서 순리에 맞는 얼굴 비율이 되었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따, 나는 관상을 안 믿으니께, 그리고 남편보다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께, 그런 거 상관없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제부터는 앞광대가 솟아오르면 눈이 작아지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왼쪽 분은 육질형 광대, 오른쪽 분은 골질형 광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앞광대가 이렇게 뻘떡하니 솟아오르면서 아래쪽에서 눈을 치받게 됨으로 인해 눈이 눌려 짜부대는 것을 볼수 있으며, 특히나 오른쪽 여성의 경우 광대의 기운이 눈의 바깥쪽을 치받으면서 눈꼬리까지 치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앞광대 한몰이 되었다 싶은 얼굴에서 입꼬리를 올려 웃게 되면 웃을 때 광대 승천하게 되면서 연예인형 앞광대가 생기는 것이지, 동양인의 골격상 광대뼈가 발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광대 필러를 맞게 되면 앞볼살이 아래쪽에서 눈을 치받고 올라오면서 왼쪽과 같이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게 되기도 하고, 오른쪽과 같이 설사 뒤팀 밑팀을 해서 눈꼬리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눈이 짜부가 되면서 이렇게 가느다랗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광대 필러를 맞으시고 눈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뜨지를 못하시겠다는 분의 댓글에 대해서 성형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팩트를 정리하자면, 광대가 발달한 동양인에게서 앞광대 필러는 득보다 실이 많은 시술이 되겠고요. 연예인의 봉긋한 앞볼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밋밋하다가도 웃을 때 광대살이 이렇게 구겨지면서 생기는 것이지,
웃지 않을 때도 앞광대가 뽈떡하다면 웃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예쁜 얼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